안녕하세요. 미친더지 채널의 미더입니다. 싱가포르의 현지 관광지 상황 궁금하시죠? 저도 오랜만에 다녀봤습니다. 평일에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마리나 베이 샌즈를 둘러보고 주말에 주롱 이스트의 웨스트 게이트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짧게 정리했는데 현재 상황을 보시기엔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주중엔 거의 돌아다니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포레스트, 마리나 베이 샌즈, 멀라이언 파크 쪽에도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주말에 싱가포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닐 텐데 그 숫자가 기존보다 확실히 적어 보입니다. 물론 관광객이 없어서 기존과 동일하게 거주하시는 분이 다니는 건데 이제야 구분이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은 여행객을 받지 않는 한 거의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몇 개 나라에 대한 완화 정책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떠나기 전 복귀한 후에 해야 할 것들이 많이 부담스럽죠. 혹시라도 싱가포르 내에서 확진이라도 받으면 그 병원비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빨리 좋아져 여행 오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 힘들다는 게 아쉽네요. 앞으로는 상황이 되면 간간이 여행지를 다녀볼까 합니다. 현지 상황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여행객이 너무 많아 촬영이 힘들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촬영을 좀 해두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다만 문을 열지 않은 곳이 많을 것 같은 점은 아쉽네요. 그럼 한 주의 싱가포르 확진자 상황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한 주였습니다. 현재 액티브 케이스는 전주 3,767명에서 8월 23일 기준으로 2,162명으로 1,500명가량 줄었습니다. 상세 내용을 보시면 현재 2,162명 중 중환자실엔 현재 아무도 없고 일반 병동에 76명이 있네요. 나머지 2,086명은 모두 경증 격리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아주 양호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한 주간 확진자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확진자는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입니다. 전주의 한 주 기준 91.9명에서 86.6명으로 줄었습니다. 대부분은 외국인 격리시설에서 확인되었네요. 퇴원은 전주 평균 434명에서 315.9명으로 줄었습니다. 당분간 확진자, 퇴원자 숫자는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확진자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숙사의 확진자 숫자는 전주 평균 81.6명에서 78.1명으로 줄었습니다. 확진자 비율은 86.9%에서 90.4%로 증가했습니다. 증가의 이유는 지역사회 감염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해외 감염의 경우입니다. 전주의 일평균 8.3명에서 6.7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상당수의 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확진자는 인도와 동남아에서 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주 대비 조금 줄어든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7일 평균으로 보면 기존 2.0명에서 1.71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입니다. 링크드 케이스, 언링크드 케이스가 각각 0.3명, 1.4명으로 언링크드 케이스가 큰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는 계속 필요합니다. 상세 내용을 보시면 SCPL 확진자는 7일 평균 1.1명에서 0.9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링크드 케이스, 언링크드 케이스가 각각 0.1, 0.7명입니다. 기숙사 밖 WP는 7일 평균 0.7명으로 전주와 동일한 숫자입니다. 링크드 케이스가 0.1명, 언링크드 케이스가 0.6명으로 전주보다 상황이 조금 나빠졌습니다. 워크패스 홀더는 7일 평균 0.1명으로 전주와 동일합니다. 여전히 잘 관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개인의 많은 노력은 항상 있었다고 짐작됩니다. 이렇게 한 주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싱가포르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숫자를 보시다 언링크드 케이스가 전체적으로 조금 많아진 것을 보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적은 숫자에서 새롭게 확진된 분들은 역학조사 후에도 연결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격리시설에 계신 분은 19,900명에서 13,500명으로 줄었습니다. 6,400명이 줄었는데 숫자로만 보면 앞으로 약 2주 정도 걸리면 모두 검사가 종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격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시점을 예측할 수 있네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